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버프 스위터의 강의 시리즈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저희들이 스파이더라는 기능까지 살펴봤습니다. 스캐너는 프로 버전에서만 지원을 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선 제가 제안을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 리피터라는 기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피트하고 인트루더하고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긴 있는데, 인트루더보다는 우선 리피터 기능을 좀 이해를 하시고 난 뒤에 인트루더를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루더가 리피터 같은 경우에 말 그대로 반복입니다. 반복. 저희들이 반복인 것이고요. 프록시를 우선은 설정을 저는 했습니다. 리스폰스까지 여러분들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요거를 좀 테스트를 하도록 할게요. 지금 타겟도 너무나 많이 타겟이 들어왔고 딜리트를 딜리트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뜨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타겟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기를 타겟팅을 할 것이고요.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입력하는 부분들 요거를 한번 우리 나중에 인트루더와 같이 봐야하기 때문에 요걸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 값이나 넣고 난 뒤에 우리가 들어간 것이 바로 이쪽이죠. 그래서 add scope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scope를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건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dvwa라는 곳에 로그인 php가 있고, 그 안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이 변수들이 그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리피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여기에 이제 각각에 대해 위에 있는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스위트잖아요. 그래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피터를 누르시면은 이쪽으로 빨간 걸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게시라는 포스트 값으로 이제 리퀘스트 어떤 요청 값들을 보내는 게 왼쪽에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눌렀을 때 이 패킷을 서버 쪽에다가 보내면은 이제 리스폰스 값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 타겟팅에서 공격을 하고자 하는 부분들을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 쪽에 보면 HTTP 히스토리 정보가 있죠. 이 HTTP 히스토리에서도 이렇게 아래쪽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했던 이런 그 히스토리들이 남게 돼요. 남게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가 있는 거는 바로 여기죠. 그래서 하단에 보면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 리스폰스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여기에서도 오른쪽을 눌러서 이렇게 바로 다른 기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302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이제 공격이 성공하지 않은 거죠. 공격이 성공하지 않은 거고, 다른 값들을 집어넣어도 이제 고를 하시면은 아직 공격이 성공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정말 패스워드라는 문자를 넣고, 고를 누르시, 고를, 예, 잠시만요. 정상적인 패스워드 값을 누르면은 똑같이 이제 302로 나오긴 나옵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아까 그 저희가 잘못 입력한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잘못 입력한 거하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똑같이 되는데 이것은 바로 리덕션 되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쪽만 보면 이제 판단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 패스워드 값을 만약 집어넣고 고를 누르시면은 똑같이 302 페이지가 뜨는데 팔로우 리덕션 하고 있습니다. 이 리덕션은 이제 저희들이 강제 이동 되겠죠. 요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는 것들 볼수 있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정상적으로 현재 205K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뭐 이렇게 웰컴 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응답값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응답값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로우 페이지로만 보면은 이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이제 렌더라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 페이지가 이제 로우 페이지에 있던 HTML 페이지를 바로 이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간에 이거는 이제 리덕션 쪽으로 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살짝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것을 좀볼 수가 있습니다. 렌더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현재 로그인은 됐는데, 로그인은 됐는데, 이제 왼쪽에 있는 메뉴들이 현재 다른 또 페이지를 불러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를 가지고 패스워드로 치면은 이런 페이지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만큼만 지금 현재 프레임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아이프레임으로 되기 때문에 왼쪽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된 것은 이제 이렇게 렌더 값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리피터란 기능은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했듯이 어떤 반복적인 업무들을 할때 이제 사용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업무라고 했을 때, 정말로 이제 완전히 자동화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어떤 대여섯 분 이렇게 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어떤 SQL 인젝션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금방 저하고 같이 했듯이 이러한 단발성인 어떤 패스워드나 아이디를 추출하는데 내가 어떤 반복적인 업무를 꼭 해야 하는 그랬을 때 이제 리퀘스트 값하고 리스판스 값들하고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 인트루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화를 거의 이제 뭐 반자동화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자동화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논하는 것이고요. 리피터는 반복적인 것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 이 페이지에서 만약 SQL 인젝션 하이로 놓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로우로 놓고 이제 SQL 인젝션을 들어가면은 이제 로우로 되겠죠. 네. 이렇게 SQL 인젝션을 여러분들 테스트한다고 했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보통 싱글쿼터나 이제 더블쿼터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특정한 문자들을 입력해서 저희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싱글쿼터를 하나 집어넣고 오른쪽에 이렇게 리피터를 보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현재 이거 보면은 어떤 것들이 에러가 발생한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싱글쿼터를 집어넣어도 되고 이제 더블쿼터 아니면 유니온 그런 것들을 하나씩 집어넣으면서 바로바로 왼쪽에서 입력하고 오른쪽에서 그것을 결과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할때 바로 이제 리피터라는 기능들을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때 바로 이제 인트로더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음 주에 그 인트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